돈을 투입해가지고 빨리 일자리를 급조를 해야겠다, 경제를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옳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뭔가 돈을 투입하기 전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정책적으로 실수가 없는지, 실책이 없는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는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과, 다시 이야기하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한 국가의 취업자 수의 증가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정책에 의존하고 중기적으로는 제도에 의존하고 장기적으로는 체제의 성격에 의존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 성과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정책, 중기적으로는 제도, 장기적으로는 체제의 성격에 의존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건강한 정책, 그 다음에 참 정책, 거짓이 없는 정책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란 것은 국가 개입을 강화해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면 정부가 시장 개입의 개입 강도를 높여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국가 개입에 대한 그런 유혹을 억제하는 부분들이 경제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름길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라는 것은 중장단기적인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좀 건강한 정책, 올바른 정책을 사용하면서도 고통이 따르더라도 근본적인 수술에 대한 부분들을 손을 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일본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아베 수상의 경제 멘트로 통하는 예일대학의 명예교수인 하마다 고이치 교수가 한국 경제에 대한 재언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 뼈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교육 외에는 답이 없다. 분야를 막론하고 지식을 암기하는 건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다. 단순 암기와 산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리더십과 혁신 역량에 도움이 되는 교육의 커리큘럼도 달라져야 한다. 교육 계획이 필요하단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기술적인 DNA는 일본보다는 한국에서 온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인 고유의 역동성과 창의력에 잘 살려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아베 수상의 경제 멘토의 이야기는 딱 한국을 지적한 부분이 교육계획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한 거죠. 그 당신들 교육계획이라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외우고 암기하는 것에서 넘어가지고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기존의 다양한 정보를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향한 실질적인 계획이 없이는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함께 과감하게 던지는 거죠. 근본적인 수술이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